볼리티비 성혁입니다. 콘테 감독이 경질이 됐죠. 참 본인 입장이 나오질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었는데 자 콘테 감독이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고별사를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축구는 열정입니다. 저의 열정과 감독으로서 축구를 대하는 빡센 방식을 높게 평가해주고 함께 나눴던 토트넘의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저를 지지하고 인정해줬던 팬분들에게는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의 이름을 노래에 불러주던 모습은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함께하는 여정은 끝났지만 모두의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안토니오. 자, 자의식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손스탄의 내부 총질, 특히 이제 FC 이기적인 선수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콘테 감독인데 굉장히 자기가 충만한 느낌을 개인적으로는 받는 네, 그런 고별사가 아닌가. 자신의 어떤 열정을 강조하고 자신이 노력했던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서 네, 감사의 인사를 표하고는 있지만 네, 좀 뭐랄까요? 약간 좀 자기 변호성의 느낌이 네, 앞서 그런 좀 거친 인터뷰가 있었기 때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토트넘 1군 선수들 반응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이게 워낙 그 댓글 좋아요가 좀 많아요. 제가 이거를 다 볼 수는 없는데 제가 팔로우를 했거나 아니면 뭐 유명한 셀럽이거나 파란색 인증마크가 있는 이런 분들의 댓글은 보통 이제 위로 노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선수들 댓글이 없습니다. 네, 로마노 기자 댓글 좀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포스팅을 따로 올린 선수도 없어요. 이 댓글 없는 건 없는 거고 사실 이렇게 감독이 짧지 않은 기간 같이 했잖아요. 이렇게 떠날 경우에는 그래도 예의상으로라도 선수들이 작별 인사를 뭐 댓글로든 포스팅으로든 아니면 좋아요를 눌러서든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콘테 감독 포스팅이 한국 시간 오늘 새벽에 올라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제가 녹화를 하는 이 순간이 18시간이 지난 뒤인데 지금까지 좋아요가 거의 24만 개인데 여기에 토트넘 선수들 좋아요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빵개예요. AMH 주간이라 바쁘다고요? 참고로 포체티노 감독이 AMH 주간에 경질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선수들이 포스팅까지 따로 올렸어요. 제가 이분에게 얼마나 크게 감사하고 있는지 따로 말씀드릴 필요 없을 거예요. 말로는 저의 고마움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감독님께 축구만이 아니라 인생에 관해서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하면서 파란색 하트를 올리는. 그러니까 토트넘 선수들이 단체로 지금 콘테 감독 포스팅을 외면하고 있는 거. 이게 이런 포스팅이 올라온 줄을 몰랐대거나 선수들이 바빴대거나 이렇게 보기는 무리수라는 거죠. 오히려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반응을 안 하는 게 마음이 담긴 거다. 이게 때로는 무응답이 가장 적극적인 의사표시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런 태도에 선수들의 마음 선수단의 분위기가 담겨있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선수단 사이의 감정의 골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깊었던 것은 아닐지 그 인터뷰 한 번으로 모두를 실망시킨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인터뷰 한 번 외에도 이미 그 전에 관계가 많이 무너지고 있고 팀 내에서 여러 가지로 감독과 신뢰관계가 엉클어진 상태가 아니었을까. 특히 콘테 감독이 몸이 좀 안 좋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례적으로 팀을 오래 비웠었잖아요. 스텔리니 스코치에게 팀을 맡기고 그런 과정들 어떤 여러 좀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뭔가 좀 누적된 결과가 아닌가. 그 저격한 선수가 누군지 요거를 찾는 거는 저는 오히려 콘테 감독의 의도에 우리가 말려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케인일 수도 있고 뭐 누굴 수 있죠. 누굴 수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논의하는 것 자체가 결국 콘테 감독이 뿌리고 간 똥이라는 거죠. 감독이라는 사람이 팀 내에 과연 누가 이기적이고 누가 저렇게 콘테를 화나게 했는지 요거를 저격하고 색출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 옳은 행동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누구에 대한 얘기하는지 찾기보다 어쨌든 결국 선수단과 콘테 감독 사이의 신뢰관계가 많이 무너진 상태였던 것으로 봐도 좋은 것이 아니냐. 뭐 나중에 공개적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작별 인사를 나눌 때가 또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요즘 같은 그 SNS 시대에 이렇게 SNS를 거의 뭐 쌩까는 네,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외면하는 이런 반응은 다양한 추측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 경질된 감독들에 대해서 토트넘 선수들이 보여줬던 작별 방식과 비교를 해도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뭐 누누 산투 감독이 워낙 짧게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하고 교분을 쌓거나 뭐 선수들의 인정을 받거나 이럴 틈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더라도 그 앞서서 포체티노 감독, 무리뉴 감독 모두 시즌 도중에 경질이 됐잖아요. 특히 이제 콘테 감독처럼 시즌 도중에 왔다가 비슷한 기간 머물다가 또 시즌 도중에 경질이 됐던 무리뉴 감독 사례를 보면
확연하게 온도차가 납니다. 네. 각 선수들이 굉장히 진심을 담아서 무리뉴 감독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메시지를 남겼었어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를 보면 무리뉴 감독, 네, 이렇게 참 짠하죠, 이 사진. 네, 사진 올리면서 지금 기분을 설명하기 위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자, 아쉽지만 정말 감사했고, 네, 감독님 앞날에 행운을 빈다고 이렇게 감사 인사와 또 행운을 비는 또 기원의 인사를 남기는 이런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참, 그 당시에 그 포체티노 감독이 팀을 떠날 때 이분이 이제 SNS를 안 하다 보니까 작전판에 손글씨로 이렇게 좀 메시지를 남기고 떠난 게 나중에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너희 모두에게 정말 고맙다. 안녕이란 말은 할 수가 없구나. 너희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을 거야. 지금 내 감독은 떠나지만 우리의 관계는 계속 이어질 거다. 뭐 이런 뉘앙스로 좀 따뜻함을 전해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코치 감독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공식 작별 포스팅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선수들 대응도 그렇고 상당히 온도차가 납니다. 예. 해리 케인 같은 경우도 무리뉴 감독 떠날 때 반응을 좀 보면, 모든 걸 감사드립니다 보스. 감독을 그만두고 떠나는 사람한테 보스라는 표현을, 당신은 나의 보스다. 예, 내가 아직까지 당신을 감독으로 여기고 있고 뭐 존중한다, 이런 뉘앙스죠. 함께 일할 수 있어 즐거웠고 앞날에도 기원하는 이런 멘트를 남겼고요. 호이베르 같은 경우에도 무리뉴 감독 떠날 때, 호이베르가 그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 왔을 때 굉장히 토트넘 오고 싶어 했던 선수고 무리뉴 감독이 데리고 왔던 선수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감독님,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어요, 행운을 빕니다, 굵고 짧게 멘트를 남겼었고, 모우라 같은 경우에도 무리뉴 감독한테, 예, 굉장히 포르투갈어로 해, 전문적인 면을 많이 배웠고 성장할 수 있었다. 감독님과 감독님 코칭 스태프들, 모우라는 참 미워할 수가 없는 선수예요. 코치들에게까지 감사 인사를 남기면서 함께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영광스러웠다. 예, 다음 도전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항상 응원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남겼고, 에릭 다이어 같은 경우에도, 네, 똥싸배기, 무리뉴 감독 떠날 때 정말 품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감독님에게 큰 허그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좀 인사를 남기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선수들의 이런 좀 반응들,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이 어디에서 사실 그 감독을 떠나든 아니면 감독을 하는 동안에도 그렇고 선수들의 관계가 상당히 좋은 편이죠. 좀 대외적으로는 말도 많고 막 저격도 하고 막 싸움쟁이 느낌이 좀 있지만, 그런 선수들과의 관계를 떠날 때조차도 잘 유지하는 거는 정말 능력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무리뉴 감독도 고별사를 따로 올리는 대신에 자신에게 인사를 전했던 주요 선수들의 포스팅을 이렇게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이제 공유를 하기도 했었죠. 참 우리 감독을 보면 잘 헤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한 번 볼고 많은 관계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세상이 생각보다 좁기 때문에 헤어질 때 아니면 좀 약간 트러블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뭐 식당 주인하고 아니면 뭐 상점 주인하고 뭐 배달 시켰을 때 배달 오신 분하고, 근데 굳이 싸우지 않고 어떻게든 잘, 네, 헤어질 때 좋은 기억을 갖고 헤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무리뉴 감독에게 개인적으로는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콘테 감독이 이번에 떠날 때는, 정말 우리가 이번에 콘테 감독이 그 인터뷰 때 좀 센 발언들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의외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지금 현재 토트넘 1군 선수들 모두가 외면하는, 네, 따로 뭐 연락을 했을 수도 있겠죠. 예, 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분위기가 지금 워낙 콘테 감독이 똥을 뿌리고 갔기 때문에 본인이 콘테 감독에게 짠한 마음이 있더라도 대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모종의 분위기가 확실히 토트넘 안팎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레비 회장이 그 공식 그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콘테 감독과의 결별 인사를 봐도 무리뉴 감독 때랑 지금 이번 콘테 감독 때랑은 다릅니다. 예, 감사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콘테 감독도 참 안타깝네요. 예, 좀 그래도 좋은 감독이고 토트넘에서 뭐 말도 많고 뭐 탈도 많았지만, 야 근데 페리시도 예, 뭐 SNS 하는 것 같은데 뭐 안 남긴 것 같은데 아직까지. 어쨌든 네, MH 주간이 끝난 다음에 각자 또 콘테 감독과 개별적으로 작별의 시간들을 갖고 뭐 하겠지만, 아 참 여러 가지로 그렇게 좀 보기 좋은 결말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드네요. 자, 토트넘 또 새로운 감독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이런 식의 이별이 없는, 네, 그런 관계이기를 바라봅니다.